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우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업종으로 음식점업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업종별 세무실무 포인트. 우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 시즌만 되면은 정말 진짜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음식점업 도대체 배달앱 매출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요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는 이런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냥 제가 조사한 부분 정도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업종 코드 연계표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통계청에서 지금 요번에 10차 개정이 일어났죠.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10차 개정이 일어났고, 또 2019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 코드가 새롭게 개편된 걸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이렇게 한식음식점, 외국식음식점, 기간구내식당, 출장, 기타까지 이런 식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이제 기준경비율 업종코드에서는 한식음식점이 좀 세분화돼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면 요리 음식점, 육류 요리 전문점, 해산물 요리 전문점, 또 기타 외국 전문점, 이런 식으로 좀 신설된 코드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거나 뭐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에 6자리, 우리 경비율 코드만 제대로 잘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은 한식 음식점이었는데, 아, 세분화된 면 요리 전문점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하면 이번에 신설된 552114번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많이. 한식점업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여러분 이제 그 업종 코드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경비율이 좀 상이하다. 그리고 또 경비율이 상이해서 별도로 관리할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맛집이라던가 음식점업들이 전부 다 전문 요리점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면 요리, 육류 요리, 해산물 요리가 전부 다 약간 원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율이 좀 상이할 것이다.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잡는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요 구조는 여러분 우리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죠? 첫 번째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공장단지 같은 데 있는 음식점업들은, 우리 회사하고, 뭐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직원들의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음식점업이라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음식점업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매출을 이제 입금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3번으로 기재가 되게 되고, 4번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은 우리가 건별이라고 하면서 건별 매출을 잡게 되죠. 자, 홈택스 수입납세자 정보조회에 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씩 더 요청을 하죠. 그게 어디죠? 음식점업 포스 단말기 회사에 요청을 해요. 그러면 포스 단말기 회사에서 뭐 1기 혹은 2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취합된 내역을 보내줍니다. 보통은 많이 일치를 합니다. 보통은 일치를 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정확하니까 반영을 하시되 신용카드가 혹시 좀 다르다. 그럼 약간 보수적으로 좀 높은 편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단말기다. 그러면 단말기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배달 어플들을 쓰는 음식점들이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배달 어플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작은 음식점들은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가게에 와서 긁는 게 아니라 이제 배달 장소에서 긁거나 혹은 그 소비자들이 핸드폰의 어플에서 직접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결제를 하거나 뭐 따로 그냥 이제 배달하러 가서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취합을 해야 하느냐. 심지어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배달 어플을 어디를 쓰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요새 배달 어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한두 군데만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배달 어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배달 어플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사장님이 도대체 어떤
어떤 배달 어플을 쓰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기재하는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 발행금의 현황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는 혹은 단말기에서 확인이 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 중에 합계가 들어가죠. 이 합계가 1.1로 나눈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조회되는 거는 공급대가가 줘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가 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각 어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무슨 어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뭐 이런 어플들이 제가 봤을 땐 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업체들이고 보시면 배달의 민족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실제 회사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의 민족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명칭인 거고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업체가 만든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금 계산서가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에서 끊기겠죠. 또 유한에서 RPG 코리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이런 식의 회사에서 끊기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요기요와 관련된 매입입니다. 그리고 배달통,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얘네들은 막 무슨 합병하고 이래갖고 두 개가 혼합돼서 끊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기는 게 배달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끊긴 매입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무슨 뭐 이제 주류회사 무슨 푸드회사 이런 거는 봐도 원재료인 거 알겠죠? 상품인 거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희한한 이름이 있다 이런 거 품목을 좀 한번 보세요. 어차피 전자로 다 끊기니까 품목을 보셔서 우리 이런 그 배달 어플 수수료다 그런 애들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PG 코리아, 배달통, 우아한 형제들 이렇게 끊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 일단 요 세 가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라는 어플을 사용하셔서 발생한 매출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에 요 세 군데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좀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십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그 IT 업종인데 설마 매출 조회하는 서비스 하나 안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사장님들이 워낙에 바쁘시고 어려워서 잘 못하시는 거지. 다들 각각 사장님들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요기요 같은 경우도 사장님 사이트가 있고 배달통도 마이샵이 있고 배달의 민족도 뭐 사장님 관리하는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각각 사장님들이 직접 접속을 해서 매출 현황을 뽑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뽑아진 매출 현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배달의 민족 사장님 광장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보면 이제 매출 이렇게 해서 매출 구분이 기타 매출,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기타 매출, 현금 매출, 카드 매출이 내가 생각하는 카과 현과 건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얘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실제 카드 결제가 된 매출, 카드 매출, 또 사장님 명의의 현금 매출, 매출, 현금 매출, 기타 매출은 카드 매출에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이라고 이 그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세법상 반영해야 되는 기준, 카과로 뭐를 반영하고 현과로 뭐를 반영하고 건별로 뭐를 반영할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어느 정도 내려본 결과 일단 배달의 민족에서 조회되는 기타 매출인 경우에는 건별 매출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카과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카과로 잡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단말기라던가 국세청에서 조회된 카드 매출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그게 이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업체하고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업체. 근데 여기는 국세청에 집계 안 되는 카드 매출이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현과 국세청에 집계되는 우리 사장님 이름으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이니까 당연히 국세청에 집계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현과로 이미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더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요런 이제 IT 업계들도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 도대체 뭐냐? 뭐 전화나 문의사항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들도 항상 신고 때마다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공하는 자료, 다음번에 제공하는 자료가 조금씩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양이 반드시 다음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보다도 기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일단은 카가 현가 건별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현가와 카가가 국세청에서 내가 파악한 매출과 중복이 되는가? 요 기준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표를 이렇게 쫙 만들어내시면 분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샘플로 하나 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한번 볼까요? 요기요라는 배달 어플은 사장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는 또 온라인 결제, 현장 현금 결제, 현장 카드 결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그 온라인 결제라는 거는 핸드폰으로 요기요라는 어플에서 바로 납세자가 소비자가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결제를 한 거는 어떻게 정산이 될까요? 결제를 한 돈이 그 요기요 회사에서 결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카드 매출이 들어오면 요기요 자기들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고객 사장님한테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장님의 단말기나 카드로 결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건별 결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는 모두 사후 정산되는 건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장 현금 결제는 배달을 하러 가가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온 거니까 당연히 사장님한테 직접 전달이 됐겠죠? 이런 거는 건별 매출로 잡으시면 되고 현장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카드를 직접 결제하는 건데 요 요기요에서 하는 현장 카드 결제는 국세청 신용카드에서 집계가 됩니다. 그 단말기가 같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계가 되니까 얘는 중복으로 한 번 더 더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 결제와 현장 현금 결제 두 개를 우리 건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배달통이라는 배달 어플은 마이샵에서 사장님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결제, 배달원 현금 결제, 배달원 카드 결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준은 있게 분류는 해놨는데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얘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요?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사후 정산이 됩니다. 건별 매출. 배달원 현금 결제 같은 경우에 가서 현금으로 그냥 받아온 거예요. 얘 건별 매출. 배달원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로 집계되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결제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개. 얘는 그러니까 카, 과로 그냥 이제 국세청에서 반영된 거로 반영을 하고 얘는 추가적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지금 샘플로 이 세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매뉴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나누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혹시 이런 업체 아니고라도 왜냐면 업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고 제공하는 자료가 너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의 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조금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건별 매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은 서식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 업종 같은 경우 1.3%만큼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죠.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2.6%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장별로 연간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뭐 어디 연간 1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 넘어도 되지만 어쨌든 500 정도씩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은 안 돼요. 음식업점 법인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반영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소득세 신고할 때 영업의 수익으로 가산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배달 어플에서 결제돼서 내가 반영한 신용카드 배달 어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한 카과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법에 등록된 결제 대행 업체로부터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법에 따라서 결제 대행 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준이 많이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등록 대행이 됐기 때문에 결제 대행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음식점업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물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매입세금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농산물 같은 원자재를 사서, 농산물 같은 면세상품을 사서 음식 용역, 과세 용역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매입공제를 받는 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면세상품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면세상품에 부가세를 공제해주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면세상품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인데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부가가치세법상 반영은 하고 나서 나중에 분개, 회계 처리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일단 농산물 100만 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재료비로 100만 원을 달고 현금이 나갔겠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8분의 8만큼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 공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달아놓고 나중에 공제를 받겠죠? 공제를 받겠죠? 이제 차감하겠죠? 예수금하고. 그리고 재료비로 거꾸로 이제 차변에 적으면서 분개를 해주시면 이제 차감되는 재료비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 상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가액에서 공제율 108분의 8 반영을 했죠?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한 2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면 이 200만 원 정도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대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세표준 기준으로 우리 이번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한도 60%가 적용됐네요. 그렇게 60% 내에서 한도 금액 내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신고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점업 신고 시 주요 점검 사항을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매출액이 누락이 없도록. 보통 과거에 음식점업 할 때 좀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건별 매출, 그러니까 현금 매출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 비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웃긴 게 어쨌든 매출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다 보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매출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다 보고해야 되는데 포스라던가 어떤 이런 매출 관리가 업체에서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기도 하고 실제 진짜 현금으로 받은 건 기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노출되는 금액 대비 어느 정도가 현금 매출일 거다라고 추정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죠? 과거에는. 그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경험치를 삼아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배달 어플로 다 결제가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건별 현금이라도 그냥 100%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영업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제 그렇다 그러면 뭐 굳이 그런 뭐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크게 갖지 않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정황 또 상황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여러분 반영 잘 하셔야죠. 신카하고 현과 합친 거 그리고 신용카드 등 매직 근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할 때 여러분 이제 두 개 합친 금액인 거 아시죠? 공급대가 기준인 거. 그리고 이제 매출액의 과세표준 안분 요거는 조회되는 자료들이 전부 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자료로 조회가 되니까 얘를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원 부재료 매입액하고 인건비의 매출액 비율 얘도 사실은 그 음식점업이라는 게 음식 식재료를 많이 사오면은 매출이 크겠지. 그리고 막 그 홀에 있는 알바생이라던가 인건비가 많으면 매출이 크겠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해마다 좀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좀 비교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증빙 확인. 그렇죠. 계산서라던가 신용카드로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의하셔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음식점업 이제 세무조사 탈루 사례가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요새 이제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로도 맛집이 소개가 많이 되고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에서도 맛집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매출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뭐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인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투고를 받아서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뭐 고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경우냐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호황 음식점에서 손님들한테 현금 결제를 유도한 거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노출이 되니까. 그랬을 때 세무조사 회피 목적으로 이제 폐업 사업자들한테는 세무조사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자녀 명의로 했다가 뭐 병인으로 했다가 또 이런 요그 사주 실제 사업자 명의로 했다가 이렇게 막 계속 개폐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뭐 했다 폐업했다 했다 폐업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서류상으로는 그냥 개인 하나 끝나고 또 법인 하다가 하나 끝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노출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계속 이렇게 동일한 명칭으로 하는 거면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는 빤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거죠. 그럼 이제 소득세를 누락했고 이런 식으로 장사가 잘 되는 누락, 현금 매출 같은 거 누락한 걸 가지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취득해 준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자녀한테 이렇게 부동산까지 취득을 했는데 자녀가 부동산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여세까지도 몽땅 다 추징을 당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음식점업은 사실 요번에 그 업종 코드가 좀 세분류되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때 분류코드 작성하시는 거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변화하는 이런 어플들에 여러분 업무하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만 잘 나눠주시면서 업체마다의 매뉴얼을 좀 구성해 두시면 업무하시는데 좀 저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식점업 제가 마쳤고요. 세부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김하나 세무사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업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